그날은 자기가 참 신기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그긴 세월 동안 이렇게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도 힘들 만큼 그 속에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다 사라져버렸나? 저는 그날 통화를 하고요. 어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또 그런 부정적인 느낌에 이렇게 휩싸이기도 했다가, 또 지금 부모님을 들을 때는 또 이렇게 좋거든요. 가슴이 또 울컥하기도 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가슴에 이런 응어리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냥 놔두는 건지, 아니, 느껴지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 법우님이 잠깐 본인 얘기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조금 해주시겠어요? 어떠어떠 했다가 어떤 변화가 왔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지났나요? 한 며칠 지났나요? 한 며칠간은 어떠어떠 했다. 그거를. 그냥 저도 이렇게 좀 예전을 일을 생각을 해봤는데, 나라는 느낌을 저도 늘 그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도 그랬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저를 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축되는 때고, 이렇게 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굉장히 억압된 어떤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 응어리진 이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20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뭐 가슴에서 어떤 폭발 같은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 다 열린다고 해야 되나? 제 생각도 그냥 이렇게 뭐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열리고, 좀 그런 경험도 했었고, 저는 속에서 그런 어떤 느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모르겠지만, 이 무의식적으로 쌓여놨던 억압된 감정들이 스킬을 통해서 이렇게 막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 때쯤에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뭐,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너무 깨끗하게 느껴지면서, 그냥 진짜로 그냥 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육신이 느껴지지 않았고,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늘도 없고, 근데 그거를 보면 있는데, 근데 없는 거를, 있는데 없는 거예요. 몸이 안 느껴지니까 정말 답답한 가슴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사진기를 평지 걷듯이 막 걸어갔거든요. 전혀 숨차는 것도 없었고, 몸이 없으니까 뭐 중력에서 좀 벗어난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거 생각도 사라지고, 저라는 존재가, 아, 이게 없다. 이게 다 속았다. 인간이 없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잠깐의 그런 경험이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전에 그 고통스러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의 뭐 진짜 송장 끌고 다니듯 하는 어떤 그런 무거움을 안고 살다가, 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물어보러도 다녔고, 그래서 몇년 동안 누워서 있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 또 스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일깨워 주시니까, 그 자리라는 것. 저는, 순간적으로 거기서 또 이렇게 약간 각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 이렇게 앞으로 또 해야겠구나. 이제, 아, 이거를 또 놓치고 있었나? 아, 이렇게 된구나. 이런 식의 그런 거를 그때 잠깐 이렇게 해서 느꼈었는데, 그 다음날 또 돼봐야 제가 또 알겠다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그날은 자기가 참 신기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내가 어떻게 그긴 세월 동안 참 이렇게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도 힘들 만큼 그 속에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다 사라져 버렸나?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졌나? 그큰 문제가 그긴 세월 동안 그 힘들었던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나? 마음이 매우 가볍고 그런 느낌이 되니까 이게 진짠가?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제 내가 이러고 정말 살수 있는 사람이나 할 정도로 좀 신기한 느낌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믿어지죠. 근데 제가 그 비유도 들었죠. 평생 매맞던 아내가 그때부터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서 안 맞으니까 우리는 습관 때문에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 네, 그런 것처럼 그동안 완전히 정말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고 하셨잖아, 그죠? 예, 그러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 모든 게다 사라져버린, 사라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이 일체 싹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정말 나도 이렇게 살수 있나? 나는 이런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하셨잖아, 그죠?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과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수 있을까? 내일이 되어도 이럴까? 아, 스님, 제가 내일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날 이제 밤에 밤늦게 한 12시 정도부터 했나요? 통화를? 한 2시, 2시간 했는데 내일이 돼 봐야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며칠 지났나요? 불과 한 2, 3일 정도 지났나요? 며칠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어떠셨어요? 그래, 내일이 되어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네.
뭔가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이제 뭐가 느껴져야 되는 게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예. 좀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막좀 앉아 있거나, 근데 이게 늘 있던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괴로움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앉아, 보통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있다 보면 이 가슴에서 쭉 올라오거든요. 괴로움이 예, 답답한 느낌이. 답답한 괴로움이 예,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럼 오늘은 뭘 해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평소에는 절에 가던 이렇게 습관이 있었잖아요. 절에 가서 한 시간쯤 예. 앉아 있다 그랬죠? 예. 아무튼 근데 안 절에 갔어요? 그냥 안 가려고 하다가 은행 갔다가 그냥 뭐 어차피 뭐 지금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절에 갔었는데, 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쭤봐야겠다. 나로 이렇게 있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또 답한 느낌은 있는데, 나라는 이 느낌, 그쪽으로 계속 있으려고 했고, 소리 조금 크게 예, 이 네. 느낌에 이렇게 있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면서 약간 눈물이 흐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또 답답함은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시작인데 그 습관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느낌 속으로 빠져드는 습관. 예. 근데 그때는 분명히 벗어났었죠. 그날 새벽에 저하고 예. 통화할 때는 그죠? 밤에. 예. 그때는 참 신기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부모님이 웃으면서. 처음에는 처음에 통화할 때는 매우 심각했었는데, 그리고 과연 그 말씀도 하셨죠. 과연 내가 가능할까? 이거 무슨 심리치료나 명상하는 데도 많이 다니셨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네. 그런 곳에서 다 이게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 뭐 어렸을 적에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뭐 과거의 기억을 해결하든 뭘 하든 뭐 명상 기법을 써서 어떤 치유를 해야 된다. 내 마음은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성공부 저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닐까? 나처럼 특별한 고통에 이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못 태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거는 맞지 않겠다 싶어서 안 하다가 뭐그 본문에서 괴로움은 그렇게 치유하고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발견함으로써 근원적인 치유가 절로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을 듣고 혹시나 해서 전화하셨다고 하셨죠? 혹시나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쨌든 뭐 대화하다가 한 얼마쯤 지나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이나 얼마쯤 지나서 자기가 그냥 쓱 그게 사라졌죠. 그 먹구름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 낯설었죠. 그 경험이. 항상 그 속에 그 검은 먹구름 속에서 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라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되어지면은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습관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과연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도 역시 그 마음이었다는 거잖아. 그죠? 역시, 그 예전처럼 그 먹구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죠? 예. 그랬는데, 매일 절에 가서 한 시간씩 명상하셨다고 했나요? 뭐 거의 그렇게 하셨다고 예. 했죠. 네. 예. 그래서 더 오래 할 때도 많고.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한 1, 20분도 못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되게 많이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몸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몸이 이제 암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이 답답한 느낌이 숨이 차고 막 이러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고 근데 그날 조금씩 달라서 어떤 날은 가면은 뭐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가자마자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네. 그날은 버스 타고 갈 때는 어땠어요? 그냥 별로 약간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웠다. 그래도 갈만은 했나 보네 컨디션이.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던가? 온갖 망상이 들끓던가 어떻던가? 그 답답함이 다시 그 답답함 속에 휩싸여 버렸어요? 네. 완전 뭐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올라오고 그거는 또 막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항상 가던 곳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집에 있었어도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작이거든요. 습관 속으로 습관적으로 그 검은 먹구름 속에서 아무튼 한 1, 20년간 그렇게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습관에서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갑자기 멈추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올 때에 그 습관성이 강하니까 계속 나오겠죠. 나올 때에 내가 나를 찾는 일이에요. 내가 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익숙하지가 않아 전혀. 그래서 익숙한 그 검은 먹구름 속에 빠지는 게 더 익숙할 거라고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알려드렸죠. 그 느껴지는 느낌이 난가, 느끼는 놈이 난가. 이렇게 하시라고. 그죠? 느껴지는 이 느낌이 난가, 느끼는 놈이 난가. 자,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이제 좀 정도가 이제 심한 답답함인데, 어쨌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느껴지는 느낌이 납니까? 느끼는 놈이 납니까? 느끼는 주체가 나냐 이거죠. 네. 어떤 게 나예요? 느껴지는 느낌은 대상이죠. 네. 그러면 느끼는 놈이 나죠. 네. 그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예. 내가 나로 있는 힘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생각이라도 하시라. 느껴지는 느낌? 느끼는 놈. 그럼 어느 게 납니까? 느끼는 놈. 그건 스스로가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느껴지는 느낌이 나냐? 느끼는 놈이 나냐? 이렇게 했을 때 저절로 나로 돌아가시는 거지 내가 나로 돌아가려고 나로 있으려고 애를 쓴다 하는 거는 그건 벌써
잘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잘안 예. 될 때에 나로 있으려고 계속 힘을 주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는 벌써 힘들어가고 잘안 된다 할 때는 한번 생각하세요. 느낌이 나냐? 느끼는 놈이 나냐? 그러면은 저절로 돌아가져 버리게 됩니다. 나에게로. 됩니까? 지금 해보십시오. 그래서 법우님보다 더 심한 증세인 분들도 예. 그렇게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차가 있어요. 꼭 누가 더 심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성공부라는 것은 매우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매우라기보다 어느 정도 그 정상의 범주라고 할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공부할 정도가 되는 분들이 한다고도 볼수 있지만, 본인들이 예.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버부님처럼 오랜 세월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방법을 써봐도 다안 되더라 하는 분도 된다. 버부님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도 된다. 하고자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고자 마음만 내면. 내가 설마 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 혹시나 모르니까 나도 해보자. 그렇게만 마음먹을 수 있다면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부모님이 하도 두려워하길래 내가 정말 이러고 앞으로 살수 있을 거냐. 이렇게 정말 이 밝음 속에서 앞으로 내가 살수 있단 말이냐. 그러셨는데, 한번 했는지 두번안 되겠느냐? 내가 한번 음식을 먹어봤다. 그럼 맛을 알죠? 그 먹어본 경험을 누가 뺏어가지 못하죠. 자기 경험을. 예,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을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게, 여트죠. 강하진 않고, 이렇게 여트지만,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트지만, 그래도 자기 경험은 누가 없애거나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경험을. 그죠? 그래서 한번 나에게 돌아와 봤기 때문에 두 번도 돌아올 수 있고 세 번도 돌아올 수 있고 앞으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다만, 습관이 안 되었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습관이 99점? 99.99%라면 나머지 이거는 0.00001%겠죠. 한 예. 번밖에 못 돌아와 봤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할수 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이 나인 줄, 나에게로 돌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자리가 없었고, 이제는 돌아갈 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걱정하지 마시라,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한번 돌아와 보고, 두번 돌아와 보고, 세번 돌아와 보고 하면서 뭐가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마음에. 그동안과는 다르게. 그쵸? 그러니까, 시간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 하셨으니까, 공부 시간에 잘 참여하셔서 하시고, 평소에도 이 법문을 좀 들으세요. 좀 가급적 자주. 반복해서 똑같은 거 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로 있는 힘을 아주 조금씩 키우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이제 어쩌다가 한번 딱 섰다. 근데 발걸음 한 걸음 떼어 놓으려고 하면 벌써 넘어지겠죠.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다리에 힘이 오르고 자유롭게 뛰어나를 수 있겠습니까? 걷는 거 하나만 배우려고 해도, 그죠? 근데 네. 이 마음에 그러고 살아온 이 세월은, 이생에만 해도 몇십 년은 그러고 살았으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습관 바뀌는 게.
자기가 얼마나 관심과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년이 지나도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 해보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돌아갈 곳이 있잖아. 이제는 쉴 자리가 있잖아. 있긴 있잖아. 없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저 멀리 보이는 불씨라도 등대가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 등대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금방 커지지 않아요. 지금도 염려가 많이 됩니까? 스님 법문하시는 것 중에 좀 다른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자꾸 사람들이 저도 이런 답답함이나 제가 막 밖에서도 막 걷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자신이 너무 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그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했고 지금은 그래도 세월이 좀 지나니까 조금은 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저의 어떤 부정적인 저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갉아먹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는데 그래서 아 그래 이런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해보겠다고요? 네. 쉬웠으면 좋겠습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쉬웠으면 좋겠죠? 다들 쉬웠으면 좋겠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다 되어버렸으면 좋겠죠, 자유롭게. 그렇죠. 근데 좀 재밌게 말하자면 아기가 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갑자기 뛰어다니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이제 늙어 죽을 것만 남아있는데 그게 재미고 인생의 과정이죠. 걸음만 배우면서 넘어지는 게 지금은 재미를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그치만 등대가 있잖아요.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생겼잖아. 평생 처음으로. 그죠? 쉽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려울 거라는 각오를 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죽을 만큼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이열치열. 그게 훨씬 낫습니다. 마음에. 가벼워지는데 그렇지만 등대가 나는 있다 믿을 구석이 있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쵸 이제 믿을 구석이 생겼잖아 자기 그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생겼잖아 자기가 어디로 이사 가도 그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믿고 나는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해보면 된다. 연습해보면 된다. 이제 공식은 내가 손에 거머쥐었다.
연습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것만 남았다. 연습 문제를 하나하나 처음엔 쉬운 것부터 풀다가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풀어내야 그 공식이 내 것이 되죠. 네, 실력이. 공식은 알았는데 아직 연습 문제를 안 풀어봤어. 그죠? 근데 공식이 있으면은 어쨌든 언젠가는 모든 문제는 거기다 넣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식을 내가 거머쥐었잖아. 응용력이 없는 거지, 수학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그 공식이 주어져, 나한테 생겼다, 이거 자기한테 생겼으니까. 그래, 이 공식을 지팡이로 가면 된다 하고 하나하나 연습 문제 풀어나가면, 지금은 한 2,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1년 뒤가 다 가면은 부부님 같은 경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전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매우 큰 차이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3년 뒤가 되면 또 차이가 있을 거고, 5년 뒤가 되면 또 차이가 있을 거고, 10년 뒤가 되면 또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만약에 계속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이 캄캄한 인생을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아요. 남들은 그래도 거리를 활보하고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근데 어쨌든 그날 밤에 통화할 때 환해졌잖아요, 밝아졌잖아요, 그죠?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두번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될것 같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에, 한마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같은 약이라도 계속 먹는 거하고 또 달라요. 내가 이거 스님한테 물어봤었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침 밥 먹어도 점심 때 되면 배고프고, 점심 먹었어도 저녁 때 되면 배고픕니다. 우리 언제 되면 배가 안 고플까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밥이지만 계속 먹어야 되고, 숨도 계속 똑같은, 계속 쉬어야 되죠. 그와 같아요, 이것도. 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나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내 상태 이야기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 이러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무슨 말이든지 공부 시간에 하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런 동영상을 누가, 법우님 같은 분이 보시면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다른 많은 분들에게, 법우님 같은 마음 고통에 있는 분들에게 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는 과정이. 걱정 마십시오. 아무 걱정 마세요. 그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네. 그래, 해보십시오. 네. 용기가 생깁니까? 그때 처음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참 무겁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웃으셨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